활결 사람들은 오래도록 입맛에 길들여진 꼬막에 대한 특별한 애착을 갖고 있다. 벌교에서는 광복 이후부터 조합이 결성돼 본격적인 양식을 해왔다. 오랜 기억을 들추며 추위와 굶주림으로 시달리던 시절이 있었다. 나라를 빼앗고 개인의 권리마저도 허락치 않던 일본은 꼬막이 나는 벌교 갯벌마저도 착취하려 했다. 그 어렵던 시절, 갯마을 사람들의 허기를 메워주던 꼬막. 한일합방 당시에 그 일제가 수탈을 해갔을 때 사실은 산중의 사람들은 그 나물만 먹고 살았을 때 부항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배고파서 죽었는데 바닷가에서 꼬막을 파먹고 게를 파먹고 조개를 파먹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 흉년에 연연하지 않고 생계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살았었거든요. 남도에서는 옛부터 조상의 제사상에 반드시 꼬막을 올린다. 그것도 오늘 손수 잡은 꼬막이라야 정성이 더했다. 꼬막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조선 순조 때 정약전의 자산 어보를 들 수 있다. 흑산도에 귀향가 있던 정약전이 그네 수산물을 조사 채집해 기록한 자산 어보는 꼬막은 바닥에 씨를 뿌려 갖고 왔으며 육질은 누렇고 맛은 달달했다. 또 중국 절강성 동쪽 근해 논에서 꼬막을 기르는데 이를 감전이라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꼬막 양식은 옛부터 이루어졌으며 우리 남양과 중국에서 생산됐던 것을 짐작해 한다. 꼬막은 크게 참꼬막, 새꼬막, 비꼬막 세 가지로 나뉜다.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종이 꼬막인데 비슷한 모양을 지닌 새꼬막과 구별하기 위해 참꼬막이라고도 한다. 바닷물이 빠진 곳에서 10m 이내의 고운 뻘에서만 사는 꼬막은 뻘층이 부드럽고 깊을수록 성장이 빠르다. 뭐가 탁탁탁 소리 나는 게 이게 뭐지? 갯벌을 집으로 삼고 사는 꼬막은 온몸에 거무스름한 맥취를 하고 있다. 씹는 것도 다른 조개에 비해 몇 곱의 정성이 된다. 갯벌이 묻어서만이 아니다. 기와지붕 골 같은 생김새 때문이다. 대부분의 조개는 껍질이 매끈하기 마련인데 꼬막 껍질은 수없이 많은 골이 있다. 그 골에서 꼬막의 나이를 읽는다. 해마다 나이테가 하나씩 생기는 꼬막은 지금까지 발견된 껍데기로 밀어 수명이 10년쯤은 되리라 추측된다. 네, 5년 됐는데 이게 종묘에서 오는 시기까지 5년 된 꼬막. 진달래와 벚꽃이 피고 질 때가 가장 맛있다는 꼬막은 위를 튼튼히 하고 양기를 돋으며 껍데기는 구워 초고약으로 환을 지어 복용하면 다음을 제거한다고 동의보감에 나와 있을 만큼 풍부한 영양분을 갖고 있다.
이 꼬막은 5년 산 꼬막이다. 오래도록 꼬막과 함께한 갯마을 사람들은 껍데기 빛깔만으로도 자라온 뻘층과 영양 상태를 안다. 상태가 좋은 꼬막은 우등이라고 그러느냐, 말하자면 그 간사지로 이야기했을 때 수심이 낮은 지역, 낮은 지역에 크는 꼬막이 또 이렇게 그 하얀 색깔이 많이 띄거든요. 그 다음에 순수 점질토에서 나오는 꼬막은, 점질벌에서 나온 꼬막은 대부분이 노란색을 많이 띄거든요. 물을 좀 타고. 꼬막은 양념장에 무쳐 먹기도 하고 잘 삶아 양념과 함께 그대로 먹어도 훌륭한 반찬이다. 물리지 않는 특별한 맛은 임금님 술할상에 올랐다. 나라의 지인자들도 보내고 또 저그 해과라고 그럼요. 꼬막 저 해과 바다에서 난 과실이라고 바다의 자 과실과 자 해과라고 하고 옛날부터 쓰거든. 그 팔집에 들어간다는. 자연은 그 혜택에 순응하는 자에게만 넉넉한 품을 준다. 황금어장으로 생기 넘치던 율천면 장도. 아름다웠던 노르섬 장도가 생채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문전옥답으로 가꾸었던 갯벌도 이젠 살아있는 땅이 아니다. 호미를 들고 너나 없이 모여들던 아낙네들도 찾을 수 없다. 아침 햇살을 힘차게 가르며 그물을 보러 가던 고깃배도 닻을 걷었다. 수면이 가리고 있는 물속 깊은 곳에는 죽음이 한발 앞서 와 있었다. 자유롭게 수초 사이를 오가던 물고기 떼는 이미 사라져버리고 억척스런 불가사리만이 황폐한 바다를 차지하고 있다. 60여 가구의 낯익은 얼굴들이 오순도순 정을 나누던 섬마을. 따뜻한 3, 4월에 뿌린 꼬막 종패 한 주먹은 그해 겨울 10배 소득으로 되돌아왔었다. 하지만 이제 소쿠리 가득 채우던 꼬막도 바지락도 모습을 감췄다. 바로 눈앞에 육지를 두고 있는 장도 앞바다는 세찬 조류 흐름과 뭇에서 흘러드는 풍부한 영양분으로 꼬막 산란장으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우리 율천이 저거는 육지 아니오. 여기는 섬이고 육지라고 해도 순전히 바다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쿠리 하나 밑에 대학생이 적어도 두 개 세 개는 다 따랐어요. 그래도 뭐 어디 부자 안 부럽고 아그들 학교 보내는데 아그들 모양새나 뭐 학비나 걱정 없이 살던 데가 우리 율천이요. 그런데 이 공장이 딱 들어온 뒤로 이저 3.1공단이 생긴 뒤로 폐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양색에 조금 지장이 있었고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았었는데 이 현대인가 뭐인가 여기 공단 들어온다고 이래 갯벌 딱 막아버린 뒤에는 한편이 없어요. 지금 살기가 그전보다 훨씬 곤란해요. 수북히 쌓인 꼬막 껍질은 멀리 공장 굴뚝을 뒤로 한 채 풍요로웠던 시절을 기억하며 원성을 토하고 있다. 빈 껍질로 남은 꼬막 껍질은 어쩌면 죽음의 땅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아닐런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표백된 꼬막 껍질 무덤은 인간이 자연에게 도전했던 만형을 질책하고 있으리라.